문제는 최악의 디자인 아닐까 싶어요. 문제는 이거다. 맞아, 문제는 이거다. 더 이상의 진짜 아닐 거면 이렇게 컨셉을 확보하든지 흑백으로 뽑아서 돈을 아끼든지. 나네요. 기110. 헐, 충격. 그러네, 네.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새로운. 이 사람은 아예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도 얼마나... 나름 기본에 충실해요, 그쵸? 네. 이연복 셰프단 줄 아세요? 어, 나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이분도 만만치 않은데? 여긴 후원해주고 싶어. 맞아, 맞아. 약간. 저는 문제. 문재인 앞에 문재인 투표. 얼굴도 잘 보이고 기호도 잘 보이고 이름도 잘 보이고. 맞아. 중요한 것들 위주로 잘 보여. 난 심상정. 어, 왜요? 일단 잡스럽지가 않아서 좋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시는 분이죠? 저는 약간 80년대 느낌 같았어요. 컬러 TV 그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색을 너무 많이 썼다. 네, 그렇죠, 그렇죠. 여유가 있어 보여요. 색을 여러 가지 썼다는 의미는 통합의 의지가 좀 보이지 않나. 딱 인물, 기호, 카피. 군더더기가 없다. 넘기면 여기에는 무조건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죠. 문 후보의 그 내지를 보면 특징이 있죠. 맞아요. 계속 가운데에 있어서 사이즈에 카피가 나오는 식으로. 저는 공약 소개하는 것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딱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나 어떤 말을 하고 싶고 그게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실천하겠다 이렇게 딱딱딱. 맨 뒤에는 좀 약간 너무 심심하게 끝난 것 같진 않나요? 진짜 번호예요? 고객님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되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아, 문자만. 문자만 되는 걸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저는 치아가 너무 네. 가짜 치아 제가 가짜 치아 하나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앞니 두 개는 가짜 치아 같아요. 아. 네,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글씨체는 좀 약간 보수에서 벗어났어요. 새로운 글씨체를 시도하신 것 같아요. 똥똥 치는 느낌, 과자 글씨? 이력서를 썼다. 이력서. 어떻게 그래. 살아왔는지를 되게 열심히 설명했다. 옛날 어릴 때 모래시계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살아갈 길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알겠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사람의 과거가 아니고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 좋았지 않았을까. 보면은 약간 그 대선 토론 스타일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토론 스타일. 네, 문재인 후보는 되게 안정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던지잖아요. 네. 좀 수상적인 말일 수도 있고. 근데 또 홍준표는 내가 검사를 해봐서 아는데 뭐 좌파를 청산해야 되고 이러니까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니 보시면 여기 보면은 굳이 네거티브가 다른 후보를 디스하는 듯한 사진과 카피를 넣었어요. 다들 구애를 하는 거잖아요. 옛날 남자 얘기를 하면서 걔는 진짜 막 쓰레기였어. 너는 정말 좋은 남자 만나야 돼. 뭐 이런 전법인 거잖아요. 약간 아,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모쏠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포스터처럼 혁신적인 공보물을 내긴 했어요. 네. 이번에 확실히 이런 비주얼적인 면에서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 네. 전 나름 쿨해서 좋았어요. 이렇게 막 욕심을 많이 안 낸 느낌이라고 되나? 네. 포스터 때는 몰랐는데 공보물로 보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요 두 줄이 글씨가 좀 아쉬워요. 설명충 같다고나 할까? 정말 심플의 극치입니다. 심플의 끝이 끝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되게 미술 전시라든지 뭐 연극 전시 같은 경우에 요새 다 생략하고 이렇게 큰 글씨 넣는 게 되게 유행이거든요. 아니면 좀 색깔을 한 가지로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되게 트렌디한 느낌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 페이지가 좀 아쉬워요. 여기는 좀 너무 안 보이지 않나요? 글씨가 작아서인지. 정가 기록이 거의 유일하게 없는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B급 느낌이 나나요? 여기 이요 비행기. 전 갑툭튀라고만 그냥 갑툭튀. 네, 마지막은 마지막도 로고만 딱. 세 번째는 다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 생각하면 어딘지 모르게 허약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목 부분을 키워서 또 입술도 되게 얇아서 네. 그런 부분을 되게 상쇄한. 그 지금까지 다른 후보랑 다르게 자켓을 안 입으셨어요. 굉장히 능력을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은 게 다음 페이지에서도 일하고 있는 모습을. 맞아, 맞아, 맞아. 학구적이시다.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 유승민 후보는 이것도...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단조롭지 않게 그러면서 통일성 있게 잘 배치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안철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포인트 했으면 더 잘 읽혔을 텐데. 너무 늘어놓은 느낌이 들어. 네네. 연설문을 보는 느낌. 다 문장이야. 합니다, 씁니다, 힘듭니다. 네.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철수가 들리는 그런. 근데 마지막은 약간 책을 팔려고. 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기승전 책 홍보인가?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됩니다. 아마도 낮은 지지율을 의식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찍어도 사표가 아니다. 나를 찍었을 때. 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유일한 여성 후보시죠. 포샵을 많이 하시는. 근데 저는 약간 카피랑 옷 이런 거랑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안보를 외친다고 해서 군복을 입을 필요는 없고. 네네. 그렇긴 한데 조금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너무. 그쵸, 이게 액세서리도 그렇고. 현장에서 보던 심상정 후보의 의상은 이러지 않았어요. 정제된 옷을 많이 입으셨는데. 다들 지치셨나요? 지쳤어. 저는 심상정 후보는 이 부분이 되게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한눈에 공약 다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후보랑 달리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약을 설명할 때 아이콘을 이렇게 달았어요. 뭔가 더 좀 재밌어 보여요. 노란색이 사실 잘 안 들어오긴 한데. 네. 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제일 눈에 들어온 건 역시 곰돌이죠. 곰은 왜 넣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곰을 넣은 이유는 본인과 좀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닮아서. 오히려 약간 좀 여우상 아닌가? 이렇게 눈이 찢어지고. 저희 곰돌이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데. 이 곰이 지금 보면 바지를 안 입었어요. 아, 굉장히 불순한 의도거든요. 왜요? 왜 불순한? 아니, 여기서도 보면 상체만 나와 있잖아요. 상체만 나와? 다 상체만 나왔는데. 아니, 이거를 곰이 같다는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줬는데. 이거 딱 보니까 아랫도리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조 후보가 여기서도 보면 아랫도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논리야 도대체. 이거 좀 묘한 거죠. 이게 이것도 약간 이런 공약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할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봤대? 이렇게 긴, 이렇게 깨알같은 글씨에서. 네, 방송 나갈 수 있나요? 저 한눈에 보자마자 계약 광고를 하시나? 모성애가 좀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막 다 때려버리니까. 문제는 포스터다. 폭력. 오, 이거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크기가 다른 분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분이 없었는데. 내지를 너무 못 꾸민 게. 책가방 광고? 아파트 광고. 아파트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할 것 같아. 저는 5번 심상정 후보로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좀 절제되게 잘 넣은 것 같아요. 의상만 빼고 내지도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넣은 것 같아요. 이게 막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저는 안철수. 안철수. 네. 실험을 딴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은 맞아. 뭔가 우리 이런 홍보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분 틀에서 많이 좀 벗어났다. 이 사람 자체도 좀 도전이라는 키워드랑 좀 맞으니까. 맞아요. 저는 첫인상은 안철수. 내지까지 포함하면 저는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가 그쵸, 네. 안정감 있기도 하고 후보가 나와서 자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는 느낌이야. 네, 수고하셨습니다.